끝으로 이제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내 물가지표 발표를 주목을 해보셔야겠죠. 지금 물가가 굉장히 시장의 핵심적인 그 주목 포인트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물가가 꺾이면은 투자 심리는 확 개선될 겁니다. 물가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훅 꺾이겠죠. 지금은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국내 소비자 지표도 보셔야 되고 미국 것도 보셔야 되고 중국도 보시고 유럽도 보셔야 돼요. 다 민감해요 지금은. 소비자 물가, 생산자 물가, 근원 물가 닥치고 다 보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셔야 된다. 만약에 물가가 훅 꺾이는 모습이 어느 나라에서라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장 베팅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국내를 포함해서 각국의 물가 지표들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제가 이제 그 전략 시간에 계속 실적을 몇 주 동안 강조드렸는데 이제는 실적 플러스 성장까지 제가 강조를 드려요.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어쨌든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거든요. 지금은 예전에 이제 완전히 실적주로만 구성하셨으면 이제는 실적주와 성장주를 같이 구성하셔야 된다.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성장주다. 예를 들어서 게임주다, 메타버스주다, 제약주다 이러신 분들 손실 엄청 크실 거예요. 그죠? 지금은 매도할 땐 지났으니까 반등을 기다리셔야 돼요. 내가 매수한 종목이 아예 고점에 완전 테마주, 뭐 잡주, 뭐 동전주 이런 종목이면 교체를 하셔야겠지만 충분히 이제 그 지수 급락 전에는 유망하다고 했던 성장주인데 지수 때문에 이제 급락한 종목이면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. 그 시기는 지날 거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주는 홀딩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맞겠다. 반면에 가치주는 당분간 좀 부진할 수도 있겠죠.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니까. 그래서 약세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좀 꺾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키 맞추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요. 성장주와 실적주를 혼용하는 전략을 짜시면 현재 시점에서 또 가장 올바른 좀 대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런앤런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항상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. 그 외에 많은 소식들, 또 장중에 많은 정보들, 그리고 저의 공부합시다 강의 풀버전 강의, 또 1강부터 100강까지 쫙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.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. 어디로 오시면 되냐?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.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.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.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.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.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과 그리고 저희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실력 향상하시고 주식시장의 성공투자자로 좀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.